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대구 지방은 오늘 맑은 날씨입니다. 가을이 깊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일봉내과 알피니온 초음파 증례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환자는 2021년 6월 30일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입니다. 76세 여자분이시고 20년 전 이분은 사고로 인해서 자체 신장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 또 검진에서는 좌측 갑상선에 결절이 있고 좌측 갑상선 외측구역 저형성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적 초음파 검사상에서 저희 병원에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좌측 갑상선의 저형성으로 좌측 간静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형성인지 20년 전에 교통사고에서 스프레넥토미하고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를 부분 절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신장 절제 상태 였습니다. 양측 갑상선에 다발성 콜로이드 낭종이 보입니다. 콜로이드 낭종. 좌측 갑상선 또 하부에는 0.9, 0.7, 1.3cm 크기의 경계가 비교적 명료한 결절인데, 결절 내부에는 낭성 변성 부위와 또 콜로이드 침착으로 인한 동반한 콜로이드 침착을 동반한 아이소에코 결절로 로우 서스피션 노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견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가 하복부 소변이 조금 자주 마렵다가 방광 검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방광 검사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방광에 혹이나 이런 건 없고 자궁은 위축이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하부 종단상 좌측 간역 외측 구역 압도면 아울타입니다. 그 다음에 IVC S1이 되고, 그 다음에 좌측 간역 외측 구역인데 이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이렇게 샤프하지 않고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저형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랩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S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포탈빈이 있죠. 포탈빈이 있고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입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포탈빈 정상입니다. 집이고 요 집이고 요거는 IVC입니다. 요게 장에 이렇게 좀 스몰 바울이 조금 딜라테이션 되어가 있습니다. 스몰 바울입니다. 이게 스몰 바울. 환자는 뭐 특별한 건데 배에 가스가 좀 차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요쪽이 블런팅 해져 있습니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겨져 있어가 요 부분이 하이퍼플라시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도움입니다. 횡격막이 있고 링다운 아티팩트가 있는데, 링다운 아티팩트는 릉에 있는 에어 안에 그 안에 플루이드가 보이면 초음파빔이 그 플루이드에서 리버브레이션에가 링다운 아티팩트를 만듭니다. 안테리 임페리얼, 포스트리 임페리얼 포탈 베인이고, 요번 전부 다 포스트 임페리얼입니다. 5번 영역, 6번 영역, 7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GB가 됩니다. 그 다음에 CBD가 되죠. 다이메타 0.1로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예, GB가 되고, 안테리어 슈페리얼 영역, 안테리어 임페리얼 영역, 요건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영역이 되겠습니다. 포스테리어 임페리얼 끝까지 봤는데 정상이고, 키드니의 어퍼 쪽입니다. 여기 정셔널 파렌키말 디펙트가 됩니다. 키드니 어퍼하고 로우가 유니온 될때 신실질이 결손이 생기가 나오는 영상입니다. 우측 신장 단축상입니다. 여기 라이트 레날 베인이 보입니다.
요거는 SMV 스프레니펜 판크레아스입니다.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 넥 부분, 바디 테일입니다. 여기 판크레아스가 되고 요 판크레아 테일 부분이 됩니다. 여기는 립 됩니다. 그 다음에 종단상 SMA 판크레아스 바디 부분, 판크레아 바디 부분, 예, 판크레아 헤드 프로퍼 부분. 자, 여기 스프린인데 스프린의 장경은 7.5cm. 요쪽에 키드니가 있어야 되는데 키드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이스무스 라이트 랩터입니다. 여기 멀티플한 시스터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스터. 요거는 콜로이드 시스터가 됩니다. 좌측 갑상선에 시스터 있고 위쪽에 결절이 있습니다. 결절의 경계가 비교적 명료하고 요런 거는 콜로이드 침착. 요거는 네크로시스 부분. 요 부분은 아이소이코 결절. 그러니까 콜로이드 침착도 있고 네크로시스도 있는 아이소이코 결절로 로서 스피션 노즐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본 정례 같이 쓰이는 거 같이 봤습니다. 좌측 간이 외측 구역 저행성, 좌측 신장 절제, 트라우마로 인한 절제, 그리고 좌측 갑상선의 하부에 로서 스피션 노즐 있는 정례로 생각됩니다. 뭐 임상에서 뭐 흔히 보는 정례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 정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음파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초심자를 위해서 초음파 교육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는 이 보험 규정에 의한 부위별 스캔법하고 그 다음에 스캔법하고 그 다음에 이 부위별로 중요 질환을 해설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가 있고, 두 번째는 상복부 초음파 해설, 세 번째는 하복부 초음파 해설, 충수를 중심으로 한 충수의 소화관 초음파, 그 다음에는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경동맥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이렇게 방대한 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공부하신 선생님들의 도움이 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